모입니다. 장마철. 요즘 장마철이라 덥고 습하고 꿉꿉하고 찝찝하고 정말 바야흐로 여름이 왔구나 왔구나 느끼게 되는 요즘인데요. 제가 여름마다 종종 올리곤 했었던 영상인데 여름철 필수템 영상. 올여름엔 또 어떤 꿀템들 숨어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요 구달의 어성초 히알루론 수딩 앰플. 요게 진짜 여름에 사용하기 정말 좋은 앰플인 것 같다고 느낀 게 저도 최근에 발견한 아이템인데 제가 어성초랑도 굉장히 잘 맞고 피부에 조금 수분감을 많이 채워줘야 되는 스타일이라서 히알루론산 이런 수분 앰플 제품들 굉장히 많이 쓰고 또 좋아하는데 저한테 되게 잘 맞는 진정 성분 계열인 어성초 그리고 제가 완전 필요한 수분감 채워주는 히알루론산 그 두 가지 재료가 핵심인 앰플이 이번에 나왔다고 해서 제가 써봤는데 텍스처도 정말 가볍고 무겁지 않고 끈적이지 않아서 여름에 바르기도 정말 좋은 앰플이고 여름에는 아무래도 달아오르고 피부 열감도 많이 오르고 좀 덥고 얼굴이 좀 전체적으로 예민해지고 피지 분비도 많아진 시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약간 진정, 쿨링, 수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이고 베이직한 앰플들이 여름철에 쓰기 좋다고 느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랑 되게 잘 맞아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바의 화이트 트러플 리턴 오일 크림 클렌저. 사실 뭐 달바 제품은 이미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제가 달바 스킨케어 굉장히 좋아해서 달바 제품 추천한 적 되게 많아요. 이번에 또 오일 크림 클렌저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것은 또 뭐냐면요. 대박인 게 클렌징 오일이랑 클렌징 폼이 하나로 합쳐진 제품이에요. 제형은 그래서 약간 오일과 폼의 중간인 뭔가 젤 같은 느낌이거든요. 부드럽게 밀착되는 오일 젤 제형인데 이게 신기한 게 롤링을 이렇게 하면은 쫀득쫀득한 크림 제형으로 변해요. 크림 클렌저 문질문질 한 다음에 물 묻혀서 유화 과정 거쳐주면 또 똑같이 클렌징 오일 사용하듯이 클렌지 해주면 되는데요. 클렌징 폼도 같이 합쳐진 제품이라서 간편하게 하나로 끝낼 수 있는데 또 오일의 영양감과 크림의 영양감을 그대로 담은 보습 클렌저라서 클렌징하고 나서도 얼굴이 당기지 않고 영양감 채워져 있는 게 아주 좋았는데 또 이제 원스텝으로 끝낼 수 있고 봄철에 클렌징 귀찮을 때 간단하게 하나로 끝내버릴 수 있는 완전 만능템. 다음 또 스킨케어 하나 추천해드릴게요. 메이크프렘 인테카 수딩 크림. 메이크프렘 스킨케어가 살짝 좀 기본에 충실한 심플하고 성분 착한 좀 기능주의 브랜드잖아요? 요 인테카 수딩 크림은 피부에 쏙 흡수되는 2.9배 빠른 즉각 진정 수딩 크림이라 그래서 모공보다 작은 나노시카 요게 피부에 빠르고 깊숙하게 흡수가 되는 수분 크림인데 약간 좀 수딩젤 같은 텍스처예요. 되게 촉촉하고 약간 조금 젤 크림같이 발리는 느낌의 제형이고 그래서 마무리도 진짜 엄청 산뜻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사용하기 정말 좋은 크림이에요. 그리고 저는 약간 피지가 오돌토돌 올라왔을 때 피부가 약간 붉어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뒤집어지겠다 싶을 때 꿀팁! 얘를 수면팩으로 활용을 해줘요. 얼굴에 듬뿍 얹고 자도 모공을 막지 않는 논코메도제닉 제품이기 때문에 수면팩으로 사용해도 아주 효과가 좋답니다. 그래서 이 인테카 수딩 크림도 완전 추천! 다음은 메이크업 제품인데요. 바이오의 세럼핏 루즈 페이스 파우더. 여름철엔 파우더 필수잖아요, 거의. 저도 피부가 좀 건조한 편이라서 파우더를 웬만하면 안 쓰긴 하는데 여름에는 그래도 기름도 많이 올라오고 피지 분비가 조금 되는 편이라서 파우더로 눌러줘야 될 부분을 좀 눌러주고 가는 편인데 이 제품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긴 하지만 일본에서 한참 엄청 핫했던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이번에 올영에 입점이 됐더라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오리지널 파우더인데 펄이 조금 들어있는 아이랑 클리어 버전 파우더도 있고요. 이 파우더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겉매 속촉 겉은 매끈하고 속은 촉촉하게 해주는 파우더예요. 세럼급의 보습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건성 피부도 텁텁함이나 당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촉촉한 파우더인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한테 딱 맞는 파우더. 저 같은 건조한 피부도 피부에 발랐을 때 텁텁하게 막히는 것 같이 좀 불편하고 너무 바삭바삭하게 마른 듯한 건조한 파우더들 있잖아요. 이 파우더는 그런 느낌이 안 들고 발랐을 때 굉장히 피부에 거슬리는 느낌 없이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여름철엔 파우더 진짜 필수템이니까 저처럼 조금 건조한데 여름철 파우더 필요하시다 하는 분들한테 이거 추천드리고 또 이 브랜드에서 인기가 꽤나 많은 제품들인데 얘네도 여름에 쓰기 굉장히 예쁠 것 같더라고요. 약간 립밤처럼 생겼는데 립밤은 아니고 글로우 스틱이에요. 글로우 스틱. 그래서 피부 살짝 윤광 돌게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글로우 스틱인데 약간 스틱 블러셔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느낌? 이거 보여드릴게요. 한번 발라볼게요. 이거는 클리어. 클리어는 그냥 투명한 컬러거든요. 살짝 여름에 피부에 그런 자연스러운 광채?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비치 앞에서 배치 아니고 비치요. 비치 앞에서 막 약간 선텐 막 자연광 맞으면서 막 발그레한 볼 글로우한 볼 빛나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요거는 그냥 클리어 투명한 컬러 바른 건데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피부 광처럼 내추럴한 글로우처럼 보이는 게 진짜 예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요 블러셔 컬러 요것도 발라볼게요. 바로 여기서 문대는 것보다는 손가락 이용해서 살짝 좀 화장 밀리지 말라고 이런 걸 그냥 콧잔대에 발라줘도 예쁠 것 같아. 완전 여름 느낌. 완전 여름 느낌 미쳤잖아.
진짜 마음에 듭니다. 다음에 짜잔! 요번에 토리든에서 모델링팩이 나왔잖아요. 요즘 모델링팩 굉장히 핫했죠. 토리든에서도 2종 수분 쿨링 수분 모델링팩과 진정 쿨링 시카 모델링팩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둘 다 좋긴 좋거든요. 그러면 수분 딱 채워줄 때 수분 쿨링 요거 쓰고 피부에 열감 올랐을 때나 진정 필요할 때 요 시카 모델링팩 써주면 진짜 딱인데 일반적인 모델링팩 사용법 아시죠? 가루 넣고 물 넣어서 얼굴에 발라주고 한 15분에서 20분 뒤에 떼어주면 되는데 아이스크림 같이 생겼어요. 팥빙수 아이스크림? 팥빙수 알죠? 딱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플라스틱 뚜껑 열고 안에 우유 넣어서 먹으면 개맛조리잖아? 연유도 좀 넣고 anyway 일회용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데 전 요 초록색이 시카 성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열감 달아오르 피부 진정하는데도 너무 좋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델링팩을 하면 그냥 진짜 확실히 내가 셀프 홈케어 하는 느낌? 진짜 관리되는 느낌? 진정되는 느낌 들어서 전 여름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모델링팩 꼭 해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번에 토리든에서 나온 요거 사용감이 좀 괜찮길래 요것도 추천. 그리고 정말 이거는 정말 제 찐찐 애정템 그린그린 티트리 시카 포 클레이팩 요거 진짜 몇 통을 비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의 한 네 번째 통인가 그럴 텐데 저는 요 시카 모델링팩이 굉장히 좋은 게 쿨링감이 대박이에요. 게다가 클레이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모공 청소랑 노폐물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좋고 여기도 티트리 시카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예민한 피부도 진정시켜줄 수 있고 요거 그냥 발라주고 나서 클레이팩 하면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면 얼굴 당기면서 얼굴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물로 헹궈내거나 해면 같은 걸로 이렇게 샥 닦아내면 금방 지워지거든요. 얘 딱 처음 발랐을 때 촥 하면서 그 쿨링감이 너무 좋아서 달아올랐을 때 진짜 꽉 눌러주는 진정에는 진짜 예만한 게 없어가지고 게다가 가격도 되게 쿠팡 같은 데서 사도 저렴하고 올량 세일에 사도 저렴하고 원 플러스 원도 많이 하고 가성비가 좋아서 여름철마다 아주 꾸준히 써주고 있는 클레이팩입니다. 다음은 어반트라이브의 하이드레이트 리브인 폼. 요 브랜드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생소한 브랜드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세계적인 헤어 디자이너들이 패션쇼에서 사용하려고 개발한 이탈리아의 프로페셔널 헤어케어 브랜드거든요. 써있어요. 여기 Made in Italy. 이탈리아산입니다. 패션의 메카. 국내에는 한 500여 곳의 미용실에 입점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청담동 연예인샵 # 청담동 연예인 헤어샵에서 쓰는 헤어 트리트먼트 그런 느낌. 이게 그냥 샤워하고 나서 좀 젖은 모발 아니면 마른 모발 둘 다 사용해도 되는 건데 뭐 시오프 같은 거 따로 할 필요 없고 그냥 폼처럼 칙 짜서 쓰는 헤어 트리트먼트예요. 보여드릴게요. 먼저 샥샥 흔들고 짜줍니다. 놓쳤어. 근데 이 거품이 진짜 대박이에요. 폼이 엄청 진짜 장난감 같아. 슬라임 같아. 퐁신퐁신 가지고 놀기 좋은 느낌? 요거를 그냥 이렇게 바릅니다. 이게 막 보기에는 막 클렌징 폼 같기도 하고 척척해서 막 어디 다 묻고 지저분한 거 아니야 이러는데 보세요. 그냥 지금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치덕치덕 발랐는데도 엄청 흡수가 빨리 되죠. 일명 10초 완성 노워시 트리트먼트. 10초 만에 부드러운 머릿결 만들기가 가능합니다. 아니 폼 짜는 게 진짜 너무 재밌어. 이렇게 폼 짜서 가볍게 헤어에 발라주기만 하면 10초 만에 부드러운 머릿결 완성입니다. 그리고 또 이 폼이랑 조합이 좋은 게 이 오일, 헤어오일도 있는데 아주 고급진 유리병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폼 트리트먼트 사용하고 오일도 같이 사용해주면 진짜 이 둘이 시너지가 되게 좋거든요. 좀 더 부드럽고 산뜻한 느낌? 아, 우리 향이 너무 좋아요. 과일 풍선 껌? 과일 향? 사랑스러운 향.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머리가 엄청 길거든요. 가슴 넘어서 거의 뭐 허리 라인까지 오는데 길을 자를까 생각 중이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길고 치렁치렁 상한 머리 관리하는데 여름철에 뭐 헤어 관리하기 귀찮을 때 폼 하나 씩 뿌려서 발라주고 딱히 닦아낼 필요 없고 오일 발라서 향기 좋게 마무리하고 이러면 딱 좋고 너무 신선한 사용감에다가 엄청 유명하고 또 효과도 좋은 제품이라서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해 여름철 필수 영상도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제품이 제일 마음에 드셨나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추천템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